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테스트하면서 씨발 애를 작살내라서 걔가 제작사한테 자살하겠다. 어? 개 난리를 쳐갖고 내가 MC본 재료다가 무료로다가 뒤치다꺼리만 3명 해줬어. 공짜로 걔네들도 같이 했지? 네. 응? 무료 테마. 같이 엄마 수발 들고 야 니네 이거 일당 없어 엄마가 사고 난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야. 왜그 사람은 전국으로 자기는 미친년자 닦아였고 내 목을 밟았고 뭐 했고 난 우울하고 죽고 싶다 난리 난리 치니까 작가 전화 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주겠다. 왜 누구 살때 받고 싶대. 그 담당 선생님은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MC여서 난 알게 모르게 선행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. 근데 무슨 뭐 삼천에 누굴 팔아. 아나 진짜 그런 거 들으면 웃고 넘겨. 왠지 알아? 내가 재수 없어서 고의적으로 남기는 아니 댓글인 엄마 거는 세상에 다 알아. 너무 잘나서서 그렇다고 댓글이 올라왔어요. 잘난 게 아니에요. 너무 있잖아. 재수가 없는 거야. 전현이 튀는 게 싫고 전현 혼자 돈 벌어 처먹나 전현 혼자 떼부장가 아유 안 봐도 비디오고 나는 유치해갖고 상대도 안해. 아니 내가 국가별 얼마인 걸로 대한민국이라 하는데 무슨 삼천에 그거는 눈꽃이 하는 수법이래. 야라 이 실세야 진짜. 아유 나 그때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인간 같지 않아서 댓글을 안 남겼어. 무슨 수법. 아 그러면 삼천을 나한테 준 사람을 좀 데리고 와봐. 나도 삼천을 벌어보자. 열받아 죽겠어. 얘네도 삼천에 안 내렸어. 나한테 내린 것도 병신들이 진짜 씨발 사람을 전원이 꺼졌습니다. 왜 전원이 꺼졌어? 마이크? 왜 흥분했어? 여태 켜 있었나 봐요. 아무튼 여기서 그냥 대충 비하인드 스토리.